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목나무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작업인데요. 지금 지난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오늘이 금요일이죠. 5일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8명 투입하고 저까지 9명이 되겠죠. 예, 그래서 월요일 날 제초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예초 작업, 그 다음에 전정,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녀석들이 주목나무입니다. 정원수인데요. 25그루를 전정을 하고, 이제 맞출 계획인데요. 한번 전정을 하는 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지금 완성이 된 나무인데요. 주목이에요. 수고가 약 한 2.5m 정도 됩니다. 2.5에서 3m 정도 잡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것들은 아직 그 약전정을 했었는데요. 약전정을 좀 강전지로 좀 바꿔달라 해서 지금 강하게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완성이 된 거고요. 지금 여기는 지금 마무리가 아직 안 됐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그리고 이쪽 앞쪽에 약한 20여 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장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전정을 했고요. 그래서 요 앞에 지금 4개 8그루를 지금 강하게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막 시작을 했고요. 이 녀석은 좀 완성이 된 상태고, 좀 비교가 되나요? 이렇게 좀 조밀하게, 강하게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사다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다리는 4단과 7단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7단을 보시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4단짜리는 지금 발판이 이렇게 수평판으로 되어 있죠? 얘는 좀 미끄러워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고정을 시켰을 때 얘가 좀 벌어질 때좀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두 줄로 된 거. 얘가 제일 안전합니다. 가볍고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선택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수평판보다는 발판이 이렇게 수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판보다는 얘두 줄로. 얘가 제일 안전합니다. 가볍고 이동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엔진 전정기가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지가위, 그다음에 오가위, 그다음에 이제 허리에 차고 전정가위를 허리에 차야 되겠죠. 톱과 쪽가위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불어옵니다. 불어 이제 작업을 끝나고 나면 얘를 불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니까요. 불어가 필요하고.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는 좀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야 일이 진행이 빠릅니다.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약전정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제 강하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전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장비를 완전히 갖춘 후에 해야 작업이 능률이 오릅니다. 특히 사다리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두 줄짜리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이슬이 내리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지금 물기가 있는데요. 물기가 잘 금방 안 없어지죠. 그래서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두 줄짜리 얘가 안전하다는 거 그렇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주목 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은 횡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